일단 오늘 좀 물건 정리를 도와주실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예.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계신 분들이 특별히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민석, 최태준, 조호아 씨. 예, 세 분 한번 모셔. 오빠. 어차피 끝까지 이 집안 책임질 사람 나야. 아직 뭐 저 세 분이 지금 뭐 주말 드라마를 또 함께 하고 있는데 민석 씨가 지금 SES 유진 씨의 팬이었다고. 예, 네, 저는 외국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때 네. 외국에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프로. 이게. 오, 그래도. 예예 예. 그때 이제 비디오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보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보고. 아, 비디오 가게에서. 네, 워낙 팬이었었어요. 자 일단 오늘 저 이분들이 백물백답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퀴즈를 통해서 스타의 한번 저 물건을 알아보고 이분들의 한번 성향이라든가 여기에 얽힌 사연들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 그리고 정답을 맞춰서 가져오신 그 획득하신 분에게는 그 물건을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진 씨 한번 문제를 한번 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몇 년 전에 팬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요. 네. 받을 당시 진짜 감동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좀 바라보기만 하는 물건이에요. 네?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네, 바라만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이건 아, 형님. 이거지. 바라만 보고 이걸 틀지 못하잖아. 틀지를. 아니, 그걸 정리하고 그냥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거 사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일단 갑시다. 일단 갑시다. 이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어렵네. 아니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쪽에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이렇게 산책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 아 빨리 해야 돼. 아니 빨리 좀 해주셔야죠. 예, 예. 예? 아 나 이거 아닌가? 아니 속눈썹인데 그거. 아 속눈썹. 예 속눈썹. 아. 아무거나 주무시면 안 되는데. 아, 아 이거다. 뭐요? 이거. 아, 알람 시계. 아 이거 아 대충 아무거나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기 죄송한데요. 빨리 네. 좀 선택해 주세요. KBS